충남도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 19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. 충남 교사노조가 지난 26일부터 교권 침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, 지금까지 약 200명이 참여해 194명이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유형별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20.4%로 가장 많았고,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과 학생의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수업 방해, 학부모의 폭언 폭행과 학생의 폭언 폭행 순으로 조사됐습니다.